안녕하십니까, 맛백맨입니다.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 가셨던 할매 묵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우 죽어라. 가시죠. 일단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주차부터 막히면 찜나죠? 걱정 없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메밀묵채랑 전구지 찌짐. 실내는 보시다시피 할머니 댁 같은 느낌입니다. 큰 방이 두 개 있고 테이블도 없어서 최대 수용 인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닥도 제법 뜨끈뜨끈합니다. 진짜 뭐 앉자마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쌀쌀해서 그런지 살짝 미지근하게 나왔습니다. 묵채가 콜라겐 덩어리처럼 탱글탱글합니다. 이 나물하고 무가 공원이 맞아서 네. 이 나물 나 드시다가 싱거우면 네. 간장을 넣으면 되는데 아. 요거를 그냥 나잡살 네. 말아가지고 밥은 여기 말아먹네? 아 따로 먹는 거 그래 드셔보면 나물을 이제 두들러 갈 사람이 많아. 알겠습니다. 이제 요 묵을 한번 아 묵을 먹잖아. 묵을 맛있게 드시려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메밀묵채, 제가 좋아하는 살짝 신김치, 이 집의 자신감 매콤 시원 무채입니다. 기본적으로 멸치 육수 냄새가 살짝 올라오면서 식욕을 팍팍 돋궈줍니다. 전구지 찌짐은 잘려져서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맛있겠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속이 그냥 전구지로 가득합니다. 살이 찔 걸 알면서도 특이하게 찌짐에 초장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묵을 먹어볼 건데 수줍은 묵이 탈출했습니다. 다시 잡아서 야무지게 한 입. 국물도 따로 먹어봤습니다. 살짝 잔치국수 국물 맛도 났어요. 밥을 딱 반만 말아주고 팁 주신 대로 무채도 같이 넣습니다. 비주얼을 위해 한 번 더. 이야 이제 맛집 비주얼 제대로 나오네요. 그릇이 넓은 대신에 좀 낮은 편이라서 터프하게 섞으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살살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묵채밥이 됩니다. 크게 한 숟갈 뜨기 전에 땅 고르기 작업 중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끓여 봅니다. 진한 멸치 육수 맛과 무채의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입술에 김 붙은 것도 모르는 맛이 납니다. 와 진짜 저 부추전은 감탄스러운 게 진짜 두껍습니다. 과장 살짝 보태서 얇은 샌드위치 수준이에요. 솔직히 이걸 초장에 싶었는데 일단 뭐 먹어보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게 맞네요. 예, 정말 7,000원인 게 안 믿길 정도예요. 묵채가 원래 부드럽고 소화 잘 되지만 이 집은 정말 푸딩 같아서 술술 넘어갑니다. 아주 그냥 볼이 터지도록 먹고 있네요. 제가 저녁 7시쯤에 도착해서 먹고 있었고 8시에 반까지 영업하는데 제가 한창 먹고 있는데도 손님이 새로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평일 저녁에 오시면 비교적 여유롭게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 입 먹어볼까요? 묵만 먹고 갔으면 진짜 후회했을 겁니다. 이제는 아예 들고 마십니다. 저는 이 김치도 맛있었습니다. 이 김치로 김치전도 파셨으면 합니다. 진짜 웬만한 김치찌개집 김치예요. 간장에도 찍어 먹어봅니다. 간장 반신욕 푹 즐기는 부추전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맛있지만 역시 간장보다는 초장이네요. 무채만 무더기로 집어서 먹어봤습니다. 진짜 반찬만 파시면 사가고 싶더라고요. 남은 밥까지 다 말아버렸습니다. 무채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사실 이때쯤 이미 배는 불렀는데 맛과 분위기에 이끌려서 계속 먹게 됩니다. 특히 이 장미 스뎅밥상 죽입니다. 이날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방 하나를 거의 저 혼자 썼어요. 이 구도 여고괴담 같지 않습니까? 넓게 쓰니까 이런 장난도 쳐보네요. 이렇게 방에서 혼자 먹고 있으니까 예전에 외할머니가 밥 차려놓고 경로당 가시면 학원 갔다 와서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분위기도 참 맛있는 곳입니다. 결국 다 먹었습니다. 분명히 부추전은 포장되냐고 물어볼랬는데 이때 나온 배가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찐 배부른 표정입니다. 백 대표님 인증샷이네요. 잘 좀 올려주세요.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